아,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네.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아이들 앙상블 캐스팅 얘기하셨을 때 본능적으로 직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출연한 성인 배우들은 어떤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 작품을 캐스팅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유아인 씨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세 분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긴, 그러니까 저도 감이 없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맸던 배우들도 있고요. 옆에 있는 윤해 배우 같은 경우는 도대체 저 여자 중대장 역할 누가 하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가장 파이널로 만났는데 어떤 배우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배우가 있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만났는데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해서 마지막에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성우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배우가 아니었고 연극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다음에 TV 영화도 했고 그다음에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력은 이미 입증이 충분히 된 배우였고 이제 역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이 배우를 알게 되면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캐스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차화연 선생님, 김용옥 선생님, 그다음에 강속 선생님은 사심 캐스팅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저분들과 더 시간이 늦기 전에 드라마를 꼭 한번 같이 하고 싶다. 특히나 강속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정성주 선배님이 강속우 씨 어때요? 이런 말씀하는데 한대딱 맞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의 역할이 여기서는 공개할 수 없는 스포일러인데. 그 느낌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아인 씨 같은 경우는 작품을 하기 전에 전화로 굉장히 긴 시간을 둘이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선문답 같은 걸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인 씨가 저를 파악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배우가 급수가 좀 높구나. 이 배우랑 작품을 하려면 나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배우들 중에 내공이 정말 깊은 배우들이 많다는 걸 하면서 느꼈거든요. 제가 다 알고 캐스팅한 건 아니지만 하면서 배우의 세계는 정말 내가 알다가도 또 모르겠구나. 또한번더 겸손해지고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출이 저는 배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작품이 배우를 만들고 배우가 또 감독을 만들고, 감독은 배우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줄수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늘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우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끝까지 앙상블과 그림을, 그러니까 수십 장의 그림을 작업실에 붙여놓고, 이렇게도 옮겨보고 저렇게도 옮겨보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캐스팅만 놓고, 답변을 드리자면 정말 엑스트라 한 명까지 단한 명의 후회도 없는 작품이에요. 네. 한은진 씨는 어땠나요? 감독님. 아, 은진 씨는 그냥 저는 이 대본 받자마자 넷플릭스하고 제작사한테 저는 안은진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안은진 씨가 아직 뜨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작사하고 넷플릭스에서 고개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하실 건데?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 다 대보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럼 대본 다 줘보세요 그랬더니 물론 그분들은 다안 했고요. 저는 그 이전에 먼저 은진 시인의 대표님을 찾아가서 저이 작품 은진 씨랑 할 테니까 아시다시피 안은진 씨하고 유아인 씨는 같은 소속인데 저는 유아인 얘기하러 온거 아니고요. 필요 없고요. 은진 씨 무조건 주세요 하고 은진 씨는 그냥 말뚝처럼 박아놓고 시작을 했던 거라 저는 안은진 씨 캐스팅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그냥 아니 그럼 감독님, 퍼스트 초이스 원픽이었어요. 네, 그 연인으로 은진 씨가 아, 저뜰 대박 거는 났을 때뜰거 내가 예상했어요. 뭐라 그랬냐 막 이러셨겠네요. 아니, 제가 넷플릭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진 씨를 캐스팅해 놓으면 이거 개봉하기 전에 그 근데 사이에 은진 씨가 확실하게 떠 있을 거라고.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경림 씨 여기서 다시 만날 줄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